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정의 운이라든지 그런 이제 운기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상 뭐 1대1의 뭔가 연애 여성가의 그런 운기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저희 채널에 네. 조회수 1등 공신 임영웅님의 네. 하반기의 운세가 어떨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임영웅님. 이런저런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었던 소식은 그 콘서트 문화를 많이 바꾸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어머님 공연 보러 하고 자제분들이 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변에 뭔가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대기 장소라든지 뭐 스크린이라든지 웬만한 아이돌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가감하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팬분들을 위해서 그 자제분들이 막 이렇게 현타가 오고 그런다고 이렇게 뉴스를 많이 봤는데 아마 임영웅 씨가 진짜 팬들을 위한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 갑진년 상반기는 무탈하게 보내신 것 같고 하반기에 대해서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일단은 5번지 한번 뽑아볼게요. 그쵸. 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도 공수와 오반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네요. 일단은 한 번은 크게 액땜을 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온기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이제 딱 오반기의 색깔의 느낌대로 냉탕에 왔다가 온탕을 들어가는 그런 온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름쯤에 일단 임영웅 씨가 뭐 이렇게 기부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시나 봐요. 많은 이제 국민들의 이제 지지도들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부상에 이제 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무대에서 뭐 낙상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목에 대한 뭔가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낙상 사고라든지 몸에 대한 부상, 몸에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강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팬들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잘 헤쳐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을 지나고 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곡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큰 히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영웅 씨의 또 한번 큰 대표곡 히트곡 이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입에서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히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액땜 후에 굉장히 좋은 운기로 한번 이바지할 수 있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이 걱정도 많이 했다가 응원도 많이 하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할 게 네. 연애운이나 결혼운을 제일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운기가 좀 어떨까요? 그 트로트 가수 우리 젊은 트로트 가수분들은 팬분들이 또 이상하게 또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5번기 먼저 뽑아볼게요. 하반기에 연애운이 있냐?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애정의 운이라든지 그런 이제 운기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상 뭐 1대1의 뭔가 연애 여성과의 그런 운기는 아니고요. 팬분들 간의 뭔가 소통, 애정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좀 고독수와 외로움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연애를 한다거나 뭐 누군가를 만나야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쁜 와중에 좀 고독수와 외로움이 든다 하니까 또 아티스트들은 이런 이제 운기들이 또 많은 예술성으로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연말에 나오는 히트곡에 대한 이바지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